우리가 이제 빈혈은 흔히 발견되는 그런 굉장히 평범한 질환인데, 이 빈혈이 이제 암에 때문에 생기는 증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 빈혈이 오면 좀 더 경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가 남녀 비율이 한 1대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빈혈이 있을 가능성이 한 3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 여성이 생리적으로 매달 오는 그 생리 때문에 빈혈이 더 잘 오고, 아무래도 이 그 남성들보다 먹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라서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거의 대부분 빈혈이 오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빈혈이 있다는 진단을 건강진단에서 받았으면 조금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소화기, 그리고 위나 대장에 병이 있을 때, 암이 있을 때 그 암 부위에서 조금씩 피가 흘러나가는 그런 그럴 현상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빈혈의 원인은 뭐 크게 세 가지죠. 피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 빈혈 그 골수가 기능이 안 좋은 거, 또 두 번째는 피를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부족한 거, 몸에 철분이 부족한 경우, 그다음 그런 영양 부족하고 관계가 되겠죠. 세 번째가 피는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 피가 어디론가 계속 흘러나갈 때, 이제 세 가지인데 남성 빈혈은 흘러나가는 쪽이, 특히 장 쪽에 암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남자가 빈혈이 생기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꼭 해라 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도 계속 빈혈이 지속이 된다, 이러면은 소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소장에는 암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 내시경이라는 것이 없는 이유가 하기도 어렵지만, 실제 거기에는 암이 생기질 않지만 십이지장 쪽에 암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본인이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위에서 출혈이 조금씩 미세 출혈이 있어서 그것이 만성적으로 가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면 아스피린 복용하고 있는 분은 일단 아스피린을 끊고 그 다음에 장 검사를 꼭 해라. 남자는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